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3일이고요. 오후 뉴스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오후 재판에 2시 반쯤에 들어왔는데요. 자, 들어오면서 기자들한테 한 말, 이것도 엉터리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뭐 자폭이라고 얘기하죠. 또 재판, 그 오전 재판에서도 사실상 자폭을 했다는데, 판사가 발언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다! 라고 사실상 이거 뭐 재판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보인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판사가 웃음을 지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2시 10분경 점심을 먹었겠죠. 그리고 휴정 시간을 마치고 법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 그동안은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작심한 듯 입을 열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전에 재판에 보여진 것처럼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던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오전에는 이런저런 질문에 고개만 숙이고 잠깐 손만 들었다가 쑥 들어가 버리고 나갈 때도 휴정 때도 나갈 때도 아무 말 안 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어디에서가 가서 카니발을 타고 모처에 가서 무언가 말을 마쳤는지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였는데요. 참 자기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왜 남의 뭐 똑같잖아요. 초등학교 때 누구 걸렸을 때 예, 쟤도 그랬는데요. 근데요, 문제는 그 사실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관계도 맞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만배 누나가 그 뭐 아버지 집을 매수했을 때 그 보면은 다 그 부동산 계약서까지 다 까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만배 압니다. 그런데 개인적 친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윤석열 대통령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 김만배란 분 저도 압니다. 그쪽은 서울지검이나 대검에 기자로 출입했을 테고 저는 서울지검에 근무하다가 지방에 갔습니다. 대검에서도 저도 근무하고 했으니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 나는 김만배 모릅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아는데 친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재명 이런 식으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요 방법이 없죠. 옛날 같으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가야 되는 것이고 요즘 같아서도 이건 허위사실 유포로 싹 다 감옥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다가 판사가 할 말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재명 할 말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징역형을 받아도 할 말 없는 거죠. 국회의원 날라가도 할 말이 없는 거고 434억 뱉어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오전 재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대선 기간 동안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이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재판장이 할 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자기가 입을 열어봤자 사고밖에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걸 수가 있죠. 위증하면 큰일 나니까요.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심리로 열린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1시간 넘게 70분여간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은 오전 10시 39분쯤 재판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피고인석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넥타이를 매만지기도 하고 변호인과 몇 초간 대화한 후에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 방송에서 출연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 개발사업 1처장에 대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하위 직원에 불과해 몰랐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검찰은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김문기와 알고 지냈고 시장 재직 때도
함께 출장을 다녀왔고 대장동 사업 관련한 주요 현안을 김문기로부터 수차례 대면 보고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9년 6월경 유동규 등과 함께 리모델링 제도 개선 활동을 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됐고 그해 8월 26일경 리모델링 세미나에 참석해서 김문기, 유동규, 김용 등과 함께 토론을 했고 그해 9월 하순부터 10월 초순 김문기는 민주당 부대변인 피고인 바로 이재명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재명의 사무실 주소지를 알려주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김문기, 유동규 등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고 1월 12일경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를 하는 등 공식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1공단 도시개발 사업이 공사개발 사업 1팀장이던 김문기에게 이관됐고, 민간사업 공모 공고, 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 설명회 등 핵심 업무를 김문기가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5년 12월 31일경 김문기에게 성남시장상을 수여해서 제1공단 사업에 대한 공로를 취하였다면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에 대해 김문기로부터 수차례 보고를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 1월 12일 김문기, 정민용 등으로부터 1공단 결합 개발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을 불리하도록 승인한 것도 이재명이었고 2월 29일 김문기, 정민용으로부터 불리 추진에 관한 대면 보고를 받았고 2016년 4월 김문기로부터 대장동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 사항을 대면 보고받기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의 발언은 단순히 김문기를 몰랐다는 인식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씨와의 사적, 공적 관계에서 기억에 남거나 유지될 정도로 함께한 행위가 없다고 한 것이며 호주 출장 당시 골프 친적 없다고 한것 또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이 대선 국면에서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처럼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은 성남시는 2014년 4월 식품연구원으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해 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2단계 상향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지만 성남시 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같은 해 5월 부지 매각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하지만 국토부 요청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10월 재차 용도 변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남시 주거환경과가 그해 11월 국토부에 협조 요청들이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공공기관 이전 등을 위해 도시계획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것인지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종전 요청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고 용도 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공문으로 입장을 나타낸 거죠. 그럼에도 이재명은 2014년 12월 이와 같은 회신 내용을 보고받은 상태에서 2차 신청은 성남시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반려한 후 기존 녹지 지역보다 4단계 높은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은 마치 대장동 용도 변경이 혁신도시법상 의무 조항이 적용돼서 이뤄졌고 국토부로부터 4단계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고 자신의 방침과 달리 녹지 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한 것처럼 발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변경에 대해 혁신도시법상 의무 적용이 안 되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라는 회신을 받았을 뿐 4단계 상향하라는 지시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자체적으로 4단계 용도 변경 방침을 정한 후 상향한 것으로 20대 대선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한 70분 정도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하자, 설명을 하자, 판사가 다 읽었습니까? 라고 웃음을 지었다고 하는데, 자, 이거 지금 뭐, 정말 상세하게, 판사 입장에서도 고민할 거리가 없게 얘기를 해주니까 웃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판사의 마음속에, 예, 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 일종의 허탈한 웃음이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명수 라인이지 어쩐지 결과가 드러나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빠져나갈 수 없게 물샐 틈 없이 설명을 하자. 이재명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다 부인합니다 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먼저 신문하는 김문기 씨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발언했다고 합니다. 왜냐? 백현동은 자신이 없는 거죠. 이재명 측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면서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건데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한 번만 봤어도 안다는 사람이 있고 몇 번을 봤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만 2,500명, 산하기관 임직원 4,000명인데 김문기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기가 업무상 여러 차례, 수차례 시장에게 업무상 보고한 적은 있는데요. 하급 직원이니 보고를 했다라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하급 직원이라는 말도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말이죠. 나름대로 간부인데 하급 직원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은 저 위에 있는 인물이고 예, 김문기 씨는 하급 직원, 알 필요가 없다. 그런 자가 잡범이 성남시의 그 지역의 어떤 토착 비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영수회담 하자고 그러고 뭐 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참 나는 높고 김문기 씨는 낮다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김문기 씨와 골프 친 적이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자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공직선거법이 말하는 행위의 개념에 들어가는지 행위 자체로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골프는 무관하다라면서 이걸 부인해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유리해지는지 모르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골프는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골프도 같이 쳤다는 걸 갖고 들어온 것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서 이재명의 발언이 이뤄진 점을 들어서 방송에서 즉흥적 이야기를 할 때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자기 기억에 있는 내용을 즉시 꺼내 말해야 하고 공소사실처럼 복잡하게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사후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토론일 경우는 주고받다 보니까 권순일이까지 동원을 해서 무죄를 만들어낸 거죠. 예, 그래서 즉흥적인 답변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방송 인터뷰라는 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준비되고 준비되고 서로 사전에 그럼 질문도 전혀 주고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편집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치 않으니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자기가 잘못된 얘기를 했다면 곧바로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죠. 이러나 저러나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의 어느 부분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공소사실 구성이 맞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변호인들은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그냥 아무 얘기나 막 다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재판장이 이재명에게 기회를 줍니다. 피고인 하실 얘기는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이재명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검찰 수사에서 진술 거부를 했듯이 재판정에서도 판사의 그 재판 사실상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지 확실하게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만배라는 존재는 알았다. 출입기자기 때문에 알았다. 근데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를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봐줘야 된다. 아, 이거 뭐 유치원생입니까? 초등학생입니까? 참, 이런 자를 가만히 둘 순 없겠죠? 100만 원 이상의 벌금.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징역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징역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4억 뱉어내고 지금
개딸들이 문재인 그 수박 문재인을 처단하자, 국진 척자 문재인을 처단하자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과연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434억을 뱉어내게 됐을 때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호의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켜줄 수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참. 자, 여러분들 한번 댓글 남겨주시죠. 이재명 과연 이번에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요? 참고로 징역도 나올 수도 있고요. 벌금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될 경우 국회의원직이 날아가고 그리고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방법이 별로 없죠. 뭐 갑자기 날벼락 맞은 거니까 이재명에게 민사소송 걸어야죠. 돈 내놓으라고. 선선히 순순히 내놓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민주당 무너지고 있고요. 이재명 감옥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의왕에 국립호텔에 이재명이 입소하는 날 축제를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예, 대한민국이 바로 선 그 모습을 기념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요. 아, 언제가 될지 정말 기대도 되고 아유 정말 기다리다 보니까 아유 기다리지를 못하겠어요. 하루가 그냥 막 10년 같아요.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단계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만 있으면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걸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재명, 이게 제일 문제겠죠. 가만히 둬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재명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쟤들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공격을 했었는데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코바나 콘텐츠.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러저러한 조사, 수사 거쳐서 문제 없다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남FC는 저기 뇌물이고 코바나 콘텐츠는 후원이냐, 대가성의 의무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아, 그 대가성이 있을 게 없죠. 그 다음에 뭐 홍보를 갖다가 해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로 아, 이 회사가 후원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딱딱 1:1 매칭이 되잖아요. 저쪽은 구조가 이상하잖아요. 뭐 그 주빌리 뱅크에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희망살림에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수수료를 먹었다 말았다, 감추려고 했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또 다 대가성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은 깔끔해요. 세상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술의 전당 가보십시오. 미술관 가보십시오. 기업 협찬 안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 저자들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뭐 김건희 여사의 자코메티전이라든지 곧 민주당이라든지 좌파의 주요 인사들 다 구경 왔어요. 그만큼 클래스가 높았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또 그야말로 단비와 같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저기 문화적 욕구라는 것. 근데 이게 쉽게 빌려올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빌려오려고 하잖아요. 그 돈으로 보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신뢰가 없으면 빌려올 수가 없습니다. 보험료도 비싸고요. 뭐 조단이니까. 근데 보험료가 조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상을 조단위로 해야 되니까 보험료도 비쌉니다만 아무리 비싼 거를 보험을 든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돈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인류의 문화유산들, 예술작품들에 흠집이 생긴다거나 누가 훔쳐간다거나, 그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빌려주질 않습니다. 근데 왜 미국의 국립미술관마저도 김건희 여사한테 작품을 빌려줬겠습니까? 클래스가 다른 거죠. 반면에 성남FC는 무리한 인수로 인해서 부도날 위기에,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 성남FC랑 성남 1화에서 무리하게 인수했던 성남FC랑 그 인류의 문화유산을 전시하는 미술전이랑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네요. 깜방 보낼 사람들은 깜방 보내고 억울한 사람들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니까요. 언제까지 대통령 배우자라고 그 억울하게 당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별을 앞으로 몇 개 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손으로도
셀 수 없을 정도의 별을 달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진짜 윤석열 대통령 지켜가면서 또 이재명 문재인 박살내가면서 미래를 향해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